우리 요 컨덕터라는 교재 펴보시면 첫 페이지 좀 넘겨보시면 쌤이 여기 화면에 띄운 요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팔품사라는 걸 조금 먼저 할 거예요. 팔품사. 자, 팔품사란 일단은 품사라는 개념이 뭘까요? 단어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의 이름이야. 그래서 그 단어가 각각 명사라는 녀석이 있고요, 대명사라는 녀석이 있고요, 동사라는 녀석이 있고, 형용사, 부사, 전치사, 그리고 접속사, 감탄사까지 이렇게 쭉 있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팔품사라는 거예요. 자, 그럼 명사는 뭐랄까요? 사물이나 개념의 이름, 주어, 목적어, 보어에 따라 사물이나 개념의 이름,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명사, 명할 명, 명칭할 명, 그리고 이름사,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건 쉽게 생각하면요, 우린 얘를 뭐라고 불러? 칠판. 그럼 칠판은 뭐야? 명사물. 사물이죠. 칠판이 사물이야. 근데 사물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야? 칠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가 돼? 명사가 된다. 이해됐어? 명사라는 게 그런 개념이다. 자, 명사라는 거는 고유한 이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됐어? 그러면은요, 명사는요, 대표적인 예시가 쌤이 아까 말했던 뭐가 있어? 이름이 되겠죠? 이름. 사람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되죠? 사물의 이름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의 이름이다라고 하면요, 은재도 되고요. 그리고 혜성이도 되고요. 그리고 책이라는 것도 명사겠죠? 자, 그리고 마이크 또는 핸드폰. 요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다 명사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했어? 자,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의 자리가 뭘까요? 이건 좀 어려울 텐데. 문장의 자리. 문장 성분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문장 성분.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또 뭐가 있어? 수식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좋아하네. 자, 그러면은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그것들 중에 어떤 걸까요? 쌤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어. 또? 보어 목적어. 자,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죠.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어 표시 S라고 하죠. 목적어 표시 뭐라고 해요? O라고 해요. 보어는요? C인데, 이 보어는요, 하나만 있을까? 뭐가 있어? SC, OC. 주격 보어라는 녀석이 있고요. 목적격 보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제외하고, 일단은 보어의 역할을 한다까지가 첫 번째. 이해했어? 자, 우리가 앞으로 명사라고 얘기했을 때, 명사가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너네가 뭐라고 얘기하네? 사물이나 개념의 이름까지만 얘기하네? 어디까지? 여기까지 얘기해. 됐어? 다시 한번. 명사는 뭐라고요? 보면서 읽어도 괜찮아요. 외운 친구들은 외우면서 얘기해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자, 다시 한번 쌤이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거야. 명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사물의 이름이나 개념의 이름 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가 다 나와요. 이세 가지가 다 나와야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밑에 대명사는 뭘까요?
자, 명사를 대신하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명사라고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은재는 이라고 얘기를 해. 또는 혜성이는 이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 말할 때 다시 한번 이름을 부를 수도 있지만 영어에서는 보통 그렇게 안 하죠. 중복되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그 또는 그녀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 그 또는 그녀라고 얘기를 해. 그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대명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명사가 뭐가 있을까? I 또 we 또 you 또또또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 중에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요. I, you, they, we, he, she, it 이라는 녀석을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해? 대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지금 문장 잠깐만 볼게요. 이 여기에서 문장을 하나 만들면 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he plays soccer 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존은요, 품사가 뭐야? 존의 품사는 뭐야? 명사. play는 뭐야? 동사. soccer는 뭐야? 명사. 이렇게 돼. 됐어? 자, 그럼 밑에 거 다시 한번 볼게. he는 뭐야? play는 뭐야? soccer는 뭐야? 이렇게 돼. 이해됐어? 자, 그럼 이거를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품사라는 녀석이 됐어? 이렇게 적은 게 품사야. 자, 그러면 이거를 이번에는 문장 성분이라는 개념으로 볼 건데 여기 칸이 조금 없어서 좀만 내려볼게요. 자, 문장 성분은 어떻게 될까? 조는 뭐야? 주어. 플레이는 뭐야? 동사. 사커는 뭐야? 목적어. 이렇게 되거든. 자,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명사는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쓴 게 명사라는 녀석을 썼고요. 이 명사라는 녀석이 문장으로 만들어질 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뭐야? 주어, 목적어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목적어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사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어에 존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해했어?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볼게요. 대명사라는 녀석이 쓰여져 있어. 자, 대명사는요. 일단은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또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목적어.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 이번엔 대명사를 봤더니 어디에 들어가 있어?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네. 맞아? 자, 그리고 사커는요? 목적어. 똑같이 돼 있네. 그래서 뒤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품사가 문장을 봤을 때 어디 자리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표시해 줬어요. 이 규칙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규칙은 이해해야 되겠죠. 이해됐어? 왜냐하면 봐봐, 명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 주어랑 목적어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 맞아? 대명사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 이해됐어? 자, 그래서 지금 결국은 여기서의 공통점을 좀 봐줄게요.
자, 1번하고 2번의 공통점은 뭐가 있어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이 하나가 있어. 뭘까? 그 말을 한다. 또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을까? 둘다 명사네. 맞아? 그러니까 문장 성분에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똑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 다만 앞으로 너네가 알아야 돼. 이제 명사라는 것 자체가 요 역할을 한다. 대명사도 뭐다? 명사다. 명사를 대신하는 녀석이긴 하지만 명사다.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동사야. 자, 아까 우리 여기서 만든 녀석 중에 동사라고 되어 있는 녀석이 뭐가 있었죠? place라는 단어 아니었어? 자, 동사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place라는 녀석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읽어보기 전에 잠깐만 볼게. 존이 또는 그가 뭐 하고 있는 거야? play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play 하고 있다라는 거는 존이라는 사람이 행동하고 있는 거 맞아요? 맞아. 동사라는 거는요, 결국 움직일 동을 나타내요. 그래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고요. 따라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고요. 문장 성분에서 어디 들어갔어? 아까 동사 자리에 들어가 있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동사란 다시 뭐라고? 설명하는 말. 그리고 문장 성분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동사 역할을 한다. 이해됐어요? 자, 다시 한번 1번부터 좀 보자. 1번에서 우리가 명사라고 했을 때 예시는 뭘로 보면 돼? 존 또는 사커로 봤으면 됐어요. 이해됐어? 이 존이랑 사커는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 명사 자리에 들어가 있어. 아, 명사 자리야? 존이랑 사커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 주어 또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이해됐어? 자, 그리고 나서 동사는요, 아, 대명사는요, 어디 자리에 들어가 있어?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어. 됐어? 자, 그리고 동사는요, 동사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문장을 하나 더 만들어 줄게. 요 지금 두개 문장이 있어. 자, 요두개 문장에 단어에 각각 이 단어를 문장을 좀 적어보고요. 밑에 품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적어주시고 동일하게 밑에는 뭐라고 품사 적고요. 위에는 어떻게 문장 성분. 네, 적어보세요.
자, 다한 친구들은 한번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문장 성분과 품사 맞게 썼는지. 확인했어? 틀려도 괜찮아요. 자, 아직 다 못한 사람? 다 했어요. 한번 쌤이 적어 놓은 거좀 확인해 볼게요. 자, I am a student이라고 돼 있어요. I의 품사는 뭐야? 대명사죠. 지금 대명사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갈 수 있었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자, M은요. 쌤이 동사라고 적었는데 얘는 엄연히 따지면 무슨 동사야? 저러네. 비동사예요. 비동사예요. 비동사도요, 동사죠. 그래서 동사 자리에 들어가 있네. 자, 그리고 어라는 녀석은요, 지금 뭐라고 적었냐면 관사예요. 이건 쌤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알려줄 테니까 관사 안 적었어도 괜찮아요. student 밑에다가 명사라고만 적었어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지금 student는요, 문장 성분에서 뭐라고 했어? 보어라고 얘기했어. 아까 여기서 어떻게 됐어?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어가 된 거야. 이해했어? 근데 이 보어라고 적은 거한 사람 있어? 보어라고 적은 거 맞은 사람 손? 목적어라고 적은 사람 손? 뭐라고 적었어? 문장 성분을? C라고 적었어? C라고 안 적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거 적은 사람? 부끄러? 어? 아직 못 썼어? 뭔지 몰라서? 괜찮아. 헷갈렸을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문장도 준 거야. 자, I like you라고 했을 때 I는 대명사고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고 like는 동사, you는 뭐야? 대명사고 목적어야. 맞아? 근데 쌤이 목적어라고 적었어. 근데 지금 여기서 대명사가 아까 무슨 역할 가능하다고 얘기했지? 목적어 역할 가능하다고 한게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됐어?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요.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보어하고 목적어하고 뭐가 다를까? 보어하고 목적어. 뭐가 다를까? 보어가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보충하는 말 잘했어. 뭐가 다를까요? 지금 이 문장을 잠깐만 볼게. 응? 그래요? 자, 잠깐만 한번 좀 볼게요. 잘했어. 자, 일단 좀 봅시다. 자, 지금 여기 문장에서 I라는 녀석이 있고요. A student라는 말이 있어. 보어 자리에. 맞아? 쌤이 질문할게요. I랑 student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아요? 같다 손?
다르다 손? 다르다라고 얘기한 친구들은 단어가 다르다? 문장 성분이 다르다? 그럼 문장으로 볼게요. I am a student라는 문장을 봤을 때 I가 student 맞아요? 맞아? 그럼 I랑 student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이해됐어요? 자,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요. 주어하고 보어는요. 서로 같은 거. 이해했어? 왜냐면 내가 학생이고요. 만약에 여기에 smart라는 형용사가 들어. 그러면 smart라는 형용사가 들어갔을 때 주어가 smart한 거 아니야? 그럼 주어하고 smart하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아야죠. I am smart. 나는 똑똑해. 내가 똑똑한 거잖아. 그래서 주어랑 보어라는 같은 거. 이해했어? 자, 그럼 밑에 거 볼게요. I like you. 나는 너를 좋아해. I하고 너하고 같아요. 내가 너야? 다른 거 맞아요? 자, 그러면은 주어하고 목적어는 서로 어떻게 돼요? 달라요. 자, 지금 쌤이 이거 설명해 준게뭐 구별하는 걸까? 목적어랑 보어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해했어? 자, 우리가 보어란 말은 되게 들어본 적도 있고요. 목적어랑도 말은 되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뭐라고만 적어? 목적어로만 적지 않아요? 대부분? 왜? 보어가 자꾸 헷갈리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주어랑 같을 때는 보어고요. 주어랑 다를 때는 뭐다? 목적어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게 여기까지고요. 자, 그러면은 형용사랑 부사를 할 건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추가로 이어서 할게요. 이해됐어?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1번부터 8번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앞에 OT에서 너무 많은 거 설명을 해주고 웬만하면 쌤이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예요. 학원에 처음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거를 해보지 않았던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쌤이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도요.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이해 못했으면은 쌤한테 뭐 해야 돼요? 질문하시면 돼요. 예스. 쌤한테 질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쌤이 요거를 나눠줄게요. 아까 연우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한테 드렸어. 이것 좀. 자, 일단은 첫 번째, 여기 집에 가서 보세요. 여기 나온 거는요, 앞으로 우리가 8주 동안 어떤 학습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이에요. 이거 어머님 보여주세요. 이해됐어? 자, 두 번째 거. 서약서예요. 내부 규정 안내 서약서라고 해서 뒷장 보시면요. 서명 1을 적으시고요. 학생 이름, 본인 이름 적으시고 부모님 사인까지 받아서 언제 갖고 와야 될까? 네. 내일 온다? 오케이. 내일 온다고 설렜잖아. 온다는 줄 알고. 목요일까지 갖고 오셔야 돼. 이해됐어요? 목요일까지 갖고 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숙제를 좀 줄게요. 자, 쌤이 지금 질문을 줬어요. 맞아요? 자, 질문에다가 뭘 해야 될까? 맞아요. 자, 주어, 목적어, 보어를 찾아보시고요. 다른 거 찾지만 수식어 안 찾아도 돼요. 수식어 안 찾아도 되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또뭐 했어요? 동사까지 했잖아. 동사까지 찾아보세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문장 성분을 어떻게 써야 돼? 지금처럼 위에다가 주어인지 동사인지 목적어인지 또는 보어인지 표시하고요. 그 밑에는 뭐 표시하면 돼요? 품사까지 표시해 오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것만 해오세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요것만 해오세요. 여기 밑에 보면은 네모 칸으로 되어 있는 녀석들 있지. 네. 이해됐어? 네모 칸으로 되어 있는 녀석인데, 이거는 쌤이 잠깐 컬러로 좀 봐주면. 이게 우리가 받은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문장을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카목이라는 거는 뭐야? 주어죠. 맞아? 품사는 뭐야? 명사. is는 뭐예요? 동사죠. 얘도 동사라고 적고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빌리지라는 녀석까지가 사실은 보어 자리거든요. 빌리지는 뭐야? 명사. 이해됐어? 이렇게만 찾아오시라. 나머지 in Italy 이거 뭔지 모를 거 아니야? 맞아요. 이거 안 찾아도 돼요. 이해됐어? 우리가 이번에 할 거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보어 찾아오는 거고요. 명사라는 품사랑 대명사라는 품사랑 동사라는 품사를 찾아오시면 이해했어? 이거 끝까지 네, 맞아요. 가요? 이거 가야. 왜? 뒤에 가야. 응? 왜? 이해할 어떻게? 자, 그 다음 거 다시 한번 하나만 더 볼게요. 개인은요, 문장에서 자리가 뭐예요? 주어예요. 개인은 뭐예요? 대명사예요. 러브는 뭐야? 동사야. 동사고. 됐어? 비치는 뭐예요? 목적어 자리예요. 왜? 그들이 비치가 아니기 때문에. 됐어? 그리고 나서 비치는 명사죠. 그러면은 푸드도 뭐야? 목적어예요. 얘도 뭐야? 명사.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해오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일단은 가방을 챙길게요.